This is the exercise for grammar lesson 26. Check previous the lesson first before watching this one. Grammar lesson number 26, the future tense, 을 거예요, too. Your like and subscription of Maruchingu will help us to make better quality lessons. Let's start. This exercise needs a textbook. Please click URL below and download it first. Vocabulary practice Question 1 Connect the sentences after filling the particle to the proper verb or adjectives. 1번. 이 강은 물이 풍부하다. 2번. 친구에게 컴퓨터를 빌려주다. 3번.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4번. 가방에서 신용카드가 사라지다. 5번. 팔찌가 마음에 들다. 6번. 길에 차가 드물다. 7번. 벽난로를 거실에서 없애다. 8번. 방온도를 조금 높이다. 9번. 포장지로 선물을 포장하다. 10번. 휴일에 달리기를 즐기다. 11번.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다. 12번. 애니 부탁을 거절하다 13번 몸에 문신을 그리다 14번 공기가 정말 막다 15번 새우를 기름에 튀기다 16번 옥수수를 냄비에서 익히다 17번 동생은 말이 느리다 18번. 나에게 의미가 특별하다. 19번. 잠깐 수업 시간에 졸다. 20번. 정원에서 꽃이 자라다. 21번.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다. 22번. 옛날 기억이 희미하다. 23번. 관광객들이 호텔에 머무르다. 24번 저분은 한국어가 정말 유창하다. 25번 저 사람 말이 아주 미심쩍다. 26번 구두가 내 발에 알맞다. 27번 비밀이 모두에게 드러나다. 28번 카페 직원들이 상냥하다. 29번. 사람들 대화를 엿듣다. 30번. 학교에서 운동화를 신다. Conjugation exercise. Question 1. Conjugate verbs and adjectives as an example shown. 닫았다, 닫았어요, 닫았을 거예요. 싸다, 쌌어요, 쌌을 거예요. 물어보다,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거예요. 옳다, 옳았어요, 옳았을 거예요. 쉬다, 쉬었어요. 쉬었을 거예요. 비다 비었어요. 비었을 거예요. 두다 두었어요. 뒀어요. 두었을 거예요. 뒀을 거예요. 휘다 휘었어요. 휘었을 거예요. 재다재었어요 쟤었어요. 재었을 거예요. 쟀쓸 거예요. 드물다. 드물었어요. 드물었을 거예요. 즐기다. 즐겼어요. 즐겼을 거예요. 길다. 길었어요. 길었을 거예요. 사용하다. 사용했어요. 사용했을 거예요. 특별하다. 특별했어요. 특별했을 거예요. 정리하다. 정리했어요. 정리했을 거예요. 늘씬하다. 늘씬했어요. 늘씬했을 거예요. Question 2. Conjugate verbs and adjectives, as an example shown. 남았어요. 적었어요. 건넜어요. 남고 있었어요. 건너고 있었어요. 남아요. 적어요. 건널. 남고 있어요. 건너고 있어요. 남을 거예요. 적을 거예요. 건널 거예요. 남았을 거예요. 적었을 거예요. 건넜을 거예요. 희미했어요. 시켰어요. 쏟았어요. 시키고 있었어요. 쏟고 있었어요. 희미해요. 시켜요. 쏟아요. 시키고 있어요. 쏟고 있어요. 희미할 거예요. 시킬 거예요. 쏟을 거예요. 힘미했을 거예요. 시켰을 거예요. 쏟았을 거예요. 이용했어요. 맞섰어요. 어리석었어요. 이용하고 있었어요. 맞서고 있었어요. 이용해요, 맞서요, 어리석어요. 이용하고 있어요, 맞서고 있어요. 이용할 거예요, 맞설 거예요, 어리석을 거예요. 이용했을 거예요, 맞섰을 거예요, 어리석었을 거예요. grammar exercise question 1 complete the sentences about the guessing the past with at or so 일반 벌써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거예요. 2번 용돈이 아마 많이 적었을 거예요. 3번 아마 여행 비용이 꽤 남았을 거예요. 4번 아마 의미가 특별했을 거예요. 5번 저분은 아마 불의에 맞섰을 거예요. 6번 피터는 아마 어제 집에서 쉬었을 거예요. 7번. 바지 길이가 아마 너무 길었을 거예요. 8번. 아들이 벌써 방을 정리했을 거예요. 9번. 아마 버스가 다리를 벌써 건넜을 거예요. 10번. 아마 쇠고기 스테이크가 억샜을 거예요. 11번. 저분의 주장이 아마 옳았을 거예요. 12번. 아마 바닷가에 관광객들이 드물었을 거예요. Question 2. Complete the sentences about the guessing the past with at, u 을 거예요. 1번 저 사람은 아마 부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2번 아마 이곳은 원래 공장이었을 거예요. 3번 골목길에 아마 포장마차가 있었을 거예요. 4번 파출소가 아마 예전에 동네에 없었을 거예요. 5번 집안에 아마 벽난로가 있었을 거예요. 6번. 저 빛은 아마 별똥별이 아니었을 거예요. 7번. 아마 집에 설탕이 없었을 거예요. 8번. 그때는 아마 여름이었을 거예요. 9번. 그 동물은 아마 염소였을 거예요. 10번. 침대에 아마 베개가 없었을 거예요. 11번. 저 팔찌는 아마 금이 아니었을 거예요. 12번. 모임은 아마 토요일에 있었을 거예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proper interrogatives. 1번 어디로 마이크를 가져갈 거예요? 강당으로 가져갈 거예요? 2번 어떻게 굴을 먹을 거예요? 날로 먹을 거예요? 3번 누구를 혼낼 거예요? 아무도 안 혼낼 거예요? 4번 몇 시에 회의를 마무리할 거예요? 2시쯤에 마무리할 거예요? 5번. 누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6번. 머리를 어디에서 깎을 거예요? 미용실에서 깎을 거예요. 7번. 얼마나 온도를 높일 거예요? 2도 정도 높일 거예요. 8번. 이 기름에 뭐를 튀길 거예요? 어징어하고 새우를 튀길 거예요. 9번, 뭐로 상자를 묶을 거예요? 저 끈으로 묶을 거예요. 10번, 누구한테서 망치를 빌릴 거예요? 이웃 사람한테서 빌릴 거예요. 11번, 언제 손님에게 사과할 거예요? 이따가 할 거예요. 12번, 어디에 씨를 뿌릴 거예요? 밭에 뿌릴 거예요. Question 4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the verb provided and proper time tenses. 1번. 어제 서비스 센터에서 차를 고쳤어요. 2번. 그때 저는 집에서 차를 고치고 있었어요. 3번. 일요일마다 저는 차를 고쳐요. 4번. 지금 차고에서 차를 고치고 있어요. 5번. 이번 주 주말에 차를 고칠 거예요. 6번. 아마 아버지가 어제 차를 고쳤을 거예요. 7번. 아까 어머니가 저를 꾸짖었어요. 8번. 그때 어머니가 저를 꾸짖고 있었어요. 9번. 어머니가 저를 자주 꾸짖어요. 10번. 어머니가 지금 저를 꾸짖고 있어요. 11번. 아마 어머니가 저를 많이 꾸짖을 거예요. 12번. 이미 어머니가 동생을 꾸짖었을 거예요. 13번. 어젯밤에 드라마를 녹화했어요. 14번. 그때 집에서 드라마를 녹화하고 있었어요. 15번. 저는 드라마를 항상 녹화해요. 16번. 지금 드라마를 녹화하고 있어요. 17번. 이따가 드라마를 녹화할 거예요. 18번. 형이 벌써 드라마를 녹화했을 거예요. 19번.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20번. 그때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21번. 여름에는 비가 매일 와요. 22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23번. 내일 비가 많이 올 거예요. 24번. 어제 서울에 비가 많이 왔을 거예요. Translating Exercise Question 1. Translate sentences using the sentence ending at us을 거예요. 1번 이미 제 이름을 까먹었을 거예요. 2번 아이들은 벌써 자기 짐을 꾸렸을 거예요. 3번. 해가 벌써 졌을 거예요. 4번. 아마 물가가 많이 비쌌을 거예요. 5번. 강의가 아마 많이 지루했을 거예요. 6번. 아마 도시 공기가 정말 맑았을 거예요. 7번. 조카가 많이 자랐을 거예요. 8번. 저 상자에 잡지를 담았을 거예요. 9번. 그 사람은 아마 파란색 넥타이를 냈을 거예요. 10번. 내 행동이 많이 미심쩍었을 거예요. 11번. 아마 통역사의 한국어가 안 유창했을 거예요. 12번. 날씨가 아마 많이 흐렸을 거예요. Question 2. Translate sentences using the sentence ending 받었을 거예요. 1번. 그 길에는 가로등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2번. 그 음식은 아마 설렁탕이었을 거예요. 3번. 아마 강가에 보트가 있었을 거예요. 4번. 여기는 예전에 과수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5번. 마을 뒷산에 약수터가 있었을 거예요. 6번. 저분은 전에 배우였을 거예요. 7번. 약속 시간은 저녁이 아니었을 거예요. 8번. 장독대에 고추장이 없었을 거예요. Question 3 Translate dialogue into Korean 1번. 언제 직장을 구할 거예요? 다음 달부터 찾아볼 거예요. 2번.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고향으로 되돌아갈 거예요. 3번. 누구에게 의지할 거예요? 아내에게 의지할 거예요. 4번. 어떻게 아기를 재울 거예요? 자장가를 불러줄 거예요. 5번. 어디에 문신을 그릴 거예요? 손등에 그릴 거예요. 6번. 얼마나 돈을 빌려줄 거예요? 많이 안 빌려줄 거예요. 7번. 뭐를 냄비에서 익힐 거예요? 소라를 익힐 거예요. 8번. 어디에서 내릴 거예요? 다음역에서 내릴 거예요. 9번. 누구한테 꽃다발을 줄 거예요? 선생님에게 줄 거예요. 10번. 며칠부터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3월 5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Listening and writing exercise. Question 1. Listen and write down what you hear. 1번. 이미 거래처에서 이메일을 받았을 거예요. 이미 거래처에서 이메일을 받았을 거예요. 2번. 공원에 아마 분수가 없었을 거예요. 공원에 아마 분수가 없었을 거예요. 3번. 기차가 아마 많이 느렸을 거예요. 기차가 아마 많이 느렸을 거예요. 4번 산 안에, 산장이 있었을 거예요. 산 안에 산장이 있었을 거예요. 5번 그 사람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6번 어제는 아마 휴가였을 거예요. 어제는 아마 휴가였을 거예요. 7번. 손님들은 벌써, 손님들은 벌써 식사를 끝냈을 거예요. 8번. 모두 선물이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모두 선물이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9번. 이거는 아마 친구 바이올린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친구 바이올린이었을 거예요. 10번. 저 산에는 산길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산에는 산길이 있었을 거예요. 11번.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12번. 저분은 회사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분은 회사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Question t Listen to the dialogue and write down what you hear. 1번. 어디에서 테니스를 칠 거예요? 학교 테니스장에서 칠 거예요. 어디에서 테니스를 칠 거예요? 학교 테니스장에서 칠 거예요. 2번. 추석에 부모님에게 뭐를 보낼 거예요? 인삼을 보낼 거예요. 추석에 부모님에게 뭐를 보낼 거예요? 인삼을 보낼 거예요. 3번.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예요? 은행에서 좀 빌릴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예요? 은행에서 좀 빌릴 거예요. 4번. 사과를 몇개살 거예요? 10개쯤 살 거예요. 사과를 몇개살 거예요? 10개쯤 살 거예요. 5번. 언제부터 일할 거예요? 내일부터 일할 거예요. 언제부터 일할 거예요? 내일부터 일할 거예요. 6번. 몇 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저녁 8시까지 공부할 거예요. 몇 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저녁 8시까지 공부할 거예요. 7번 뭐로 편지를 쓸 거예요? 편지지에 이 만년필로 쓸 거예요. 뭐로 편지를 쓸 거예요? 편지지에 이 만년필로 쓸 거예요. 8번 누구한테 부탁할 거예요? 제가 혼자 할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할 거예요? 제가 혼자 할 거예요. 두번. 누구를 생일 파티에 부를 거예요? 친구하고 회사 동료들을 부를 거예요. 누구를 생일 파티에 부를 거예요? 친구하고 회사 동료들을 부를 거예요. Thank you for watching. This is the end of grammar lesson 26, the exercise. Next video is the more practice. Your subscription and like for our channel give me a strength for the continuance of our lesson in YouTube. 감사합니다. You can have a notification of the next lesson if you click the bell.